안녕하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뭐죠? 아 고맙습니다. 자, 먼저 OX 문제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X고요. 우리가 이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외우자 그랬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그래서 2번은 X고, 다만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일 수는 있다는 거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3번부터 5번인데 박스를 보시면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주었다.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것도 옆에다가 이 정도는 좀 메모하시면 문제 풀때 여러 번 문제를 안 읽어봐도 되겠죠. 갑이 을에게 통정어의 표시로 등기를 해줬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는데, 요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병이니까, 병이 뭐죠? 선이죠. 그걸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니까,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할 수는 없죠? 대항할 수는 없다.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3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 병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죠. 2번,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제3자라고 하는데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봤죠? 추종을 봤죠.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는 점이죠. 5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X에 이거 조심하시는데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제가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그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가장 매매에서 뭐라면요? 무효라면 갑도 을도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요 매매 계약서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라고 기재했더라도 요 매매가 무효라는 말은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뭐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갑도 을에게 아직 등기를 안 해줬다면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니까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5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6번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하였어요. 자, 우리가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되죠?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건데, 계속 보시면, 그 가압류가 원인 부여래요. 그러면, 가압류 안돼 있는 거죠? 그죠? 가압류가 뭐라고요? 원인 무효예요. 그러면 가압류가 어떻게 해요? 안돼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지금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예요. 그러면 가압류 되어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7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재정 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한 것은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한 것은 뭐예요? 중과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지문에서 보면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확인 안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중과실이죠. 물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믿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과실이 되고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8번인데 우리가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하죠?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죠. 갑이 팔려고 하는 것은 계집인데 뭐라고요? 말로는 집이라고 했다. 만약에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 의사대로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고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죠? 규범적 해석을. 그럼 문제 보시면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이 동의했대요. 그러면 요 진이 의사에 대해서 계집 사겠다라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승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인 거고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항상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9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고지하지 않았다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지 의무가 필요하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봐요. 따라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또 제가 뭐도 말씀드렸죠?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10번. 교환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어요. 자, 그러면 시가를 고지해줄 의무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죠? 한 푼이라 더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따라서 시가를 묵비했더라도 기망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10번은 X가 되네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디 가냐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지 108페이지죠. 자,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를 듣는 사람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 예를 들어서 갑이 내가 이 땅을 을에게 팔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단계겠죠. 그거를 편지로 써가지고 을에게 보내는 단계, 발송하는 단계고요. 이 발송된 편지 을의 집에 도착하는 단계, 그 편지를 을이 뜯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네 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해야지만 알아야지만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발신만 하면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해요. 자, 요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세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민법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 없는 게 뭘까요? 예, 요지주의가 없어요. 표백주의는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데 표백주의예요. 왜 요지주의는 없냐면 요지주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알아야지만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을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땡인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까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지주의는 없고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인데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는 예외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만 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는 뭘 취합니까?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요지지는 우리 민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백주의다. 그죠? 2번 상대방이 있는 경우 원칙이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나와 있고 2번 의사표시력 발생 시기에서 1번 원칙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이 된 거고요.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뭐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죠.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요지주의는 알아야지만 효과가 생기니까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이었는데 도달주의는 알 필요는 없죠. 알 가능성만 있으면 손에 들고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으니까 뭐가 된 거죠? 도달이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몇 가지 없는데 첫째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해야 된다라는 말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등기우편 받아본 적 없을 텐데 받아보시면 요새는 우체부 아저씨 와가지고 가족 중 아무나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이 아니라 가족이 받는 것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면 도달되지 않고요.
도달되지 않는다는 말은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이것과 관련해 좀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즉시 회수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갑이 의사표시를 보냈거든요. 근데 을의 가정부가 받았어요. 그럼 가정부가 받았다면 일단 지배 영역 내 진입한 것이긴 한데 갑이 옆에 보고 있다가 받자마자 바로 뭐 해버렸냐면 즉시 회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읽어볼 틈이 없었죠. 그지? 어떤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2층 집인데 2층에 갑이 살고 있고요. 1층에 을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보내고 옆에 보고 있다가 을의 가정부가 받자마자 갑이 뭐 해버렸냐면 바로 회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죠? 읽어볼 틈이 없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된 거니까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내용 증명 우편을 주민등록지에 보냈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지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뭐 안 사니까 뭐가 결여됩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례 해가지고 1번 판례는 뭐냐면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된 거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놀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2번.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예요. 동업자 사무소니까 이거는 지배 영역이 진입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동문화 계속 보시면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경우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하냐면 간주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4번 격지자와 대화자가 나오는데 교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를 발송하고요. 이것이 도달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경우는 격지자. 전혀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경우는 대화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옆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 편지가 제 처에게 배달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처는 뭐가 돼요? 격지자가 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저의 형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말하자마자 바로 듣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떨어져 있더라도 제 형은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격지자와 대화자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고요. 한 가지 추가를 기억한다면 대화자는 항상 도달주의다. 항상 예외 없이 뭐예요? 도달주의인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대화자는 발송하자마자 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자의 경우는 발송과 도달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자는 항상 뭐가 돼요? 도달주의고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 것은 뭐만 그런 거죠? 격지자만 그런다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입증 책임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라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호자가 주장하는 거라면 표호자가 입증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을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편하죠.
그죠? 편지고 왔는데 지한테 유리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찌렁하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정확히 기억해 두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이 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뭐하냐면 추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발송도 됐고요. 그것이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뭐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요. 추정과 간주는 차이점이 있죠. 추정은 반증으로 반대 입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게 추정이고요. 간주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는 게 간주예요. 그래서 간주 효과가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냥 우리가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보냈고요. 보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발송했다는 사실을 뭐 한 거죠? 입증한 거니까.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반송받지 않았다,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입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한 거죠?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이 도달에 관한 추정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110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3번 도달주 효과에서 가 의사표시의 철회가 나오죠. 자, 철회라는 말이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회는 항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도달되기 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왜요?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예요? 철회니까요.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표우자가. 그 다음에 4번 발신 후 사정 변경이 있는데 참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사정이 변경됐어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효과가 생겨.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도 영향이 없는 거죠. 그죠? 죽어도. 그죠? 갑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죽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죽어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뭐가 나오냐면 발신주의가 나와요.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왜 원칙이 도달주의일까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발신주의는. 발신주의는 어떻다는 거예요? 발신만 하면 바로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을에게 아직 뭐 되지 않았더라도 도달되지 않았더라도. 따라서 요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고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뭐예요? 도달주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뭐가 발신주의라고? 답장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갑에게요, 먼저 뭔가를 했어요. 먼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갑에 뭐였냐면 답장이라면, 을은 갑이 나에게 뭔가를 하고 할 거란 사실을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예견하고 있는 거죠. 지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라면요? 답장이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나에게 뭔가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뭐죠? 알고 있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발신주의냐면 답장이 발신주의인 거예요. 뭐가요? 답장이. 그 교재 보시면. 자, 백실필 상대네 보세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이죠. 자, 우리 갑에게 먼저 뭘 했어요? 촉구를 했죠. 그 촉구에 대해서 갑이 답장으로서 뭘 했습니까? 확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확답은 뭐이기 때문에? 답장이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답은 볼까요?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요. 자,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습니까? 최고를 했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최고를 했죠. 그 최고에 대해서 갑이 뭐하고 있습니까? 답장을 보내고 있죠. 확답을 보내고 있죠. 이게 뭐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답장, 최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라번,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마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우리 갑에게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청약을 했다는 거죠. 청약에 대해서 갑이 뭐 했다는 거예요? 승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이 뭐가요? 승낙이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칙은 도달주의고 예외는 뭐죠? 발신주의인데 뭐가 발신주의인 거예요? 답장.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 뭐죠? 발신주의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따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나번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그래서 실제는 두 가지입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와 답장이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용어 정리인데, 우리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단법인이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겠죠? 그러면 누가 사원이라는 얘기예요? 주주가 사원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민법책에 나오는 사원은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책에서는 직원들을 보통 피용자 이런 말을 쓰고요. 사원은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주주예요. 앞으로 사원하면 뭐로 바꾸라고요? 주주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총회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주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00명이에요. 그럼 1,000명 모두가 다 참석을 해야지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1,000명 모두에게 반드시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소집통지는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소집통지를 안 하면 그 소집통지 결격사유 때문에 사원총회, 주주총회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소집통지를 만약에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명이라도 도달 안 하면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1,000명 모두에게 소집 통지해 줘야 된다는 말은 1,000명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발송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은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에 뭐가 나오냐면 공시송달이 나와요. 자, 113조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표유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2주가 지나면 도달이 된다고 간주가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민법이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 교재에 나와 있지만 절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언제 공지합니까?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뭐합니까? 공시송달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하는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령능력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을이 받긴 받았는데 이놈은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백지 이런 지적 수준이라면 받아봤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받아봤자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게 됐죠? 그래서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질 않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령 능력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받는 거는 심하게 말하면 강아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살 먹은 꼬마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뭐예요? 수령 능력이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의사표시를 뭐라고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지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요지할 수 없는 사람이 받아봤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토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령 무능력자가 받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토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받더라도 원칙 도달되지는 않아요.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호받기 싫다면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죠? 도달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됩니다. 끝이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대표 예제를 풀어보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유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고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거든요. 4번부터 보시면 4번 표유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질문 들어볼까요?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제 수령을 거절해요. 도달된 곳으로 뭐합니까? 간주하니까. 그의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 의사표현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5번 보시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해요. 수령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해지 의사 표시가 도달된 곳을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의사 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어요. 자, 내용 증명이요. 발송도 됐고 반송되지도 않고 있다면 도달된 곳을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곳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